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네. 진짜 비행기 탄 게 2년 만인가요? 우리만의 여행을 위해서는 그렇죠. 신혼여행 다음으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들이랑 간 거 빼고. 네. 어땠어요?
안 먹으면 또 우리가 언제 와서 여기서 이걸 먹을까 이런 생각도 드니까 경험해보는 게 좋긴 한데 계속 그 전날부터 함박스 스테이크 먹고 햄버거 먹고 라면 먹고 이러니까 정말 먹기 싫었어. 진짜 거기 가서 또 막 빵이랑 뭐 베이컨 이런 거 먹기가 싫은 거야. 나도 막 뜨끈한 해장국 같은 거 먹고 싶었어. 먹고 싶었구나. 그랬는데 어쨌든 먹었죠. 조식을 디저트를 엄청 먹었죠. 과일이랑 푸딩이랑 진짜 맛있더라고. 아 빵, 빵을 많이 안 먹었는데 일부러 하나 먹었는데 하나가 진짜 맛있었고 진짜 다른 것도 다. 아 디저트 진짜 맛있었어. 나도 빵 샌드위치 만들어서 먹었는데 되게 맛있었어. 아 나도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먹어볼걸. 아 그걸 해먹을걸. 빵 바게트 위에 연어 올려가지고. 아 그럼 연어 오픈 샌드위치 이런 거 해먹을걸. 근데 그때는 우리 한 두 접시 먹었나. 그리고 디저트 먹고 바로 나왔죠. 그니까 원래 내려면 3만원 38,000원 뽕을 뽑아야 되겠다 하면서 전날 밥도 굶었어야 돼. 근데 그럴 의지가 전혀 안 생기더라고. 근데 영훈이도 오래 앉아있는 거 지루해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죠. 근데 전날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노는 건 진짜 재밌었어요. 거의 한 4시간을 놀았잖아요. 거의 4시간 한 4시쯤에 들어가가지고 8시쯤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날 저녁에 자는데 다리가 살짝 땡기더라고. 아 진짜? 자기는 땡겼지 난 안 땡겼어. 자기는 여운이 보느라고. 난 여운 옆에 붙어있느라고 그 60cm짜리 유아풀에 계속 앉아있어서. 아 내가 여운이랑 같이 놀아주고 싶어도 왜 엄마만 찾는지 모르겠네. 불안하니까 너 엄마 찾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가만히 유심히 좀 봤는데 자기가 나는 여운이한테 물어보고 여운이 반응을 살펴서 하잖아요. 네. 갈래? 말래? 이거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기는 가자 이러고 무조건 네 이러고 하고 하자 이러고 하고 무조건 그냥 자기 생각과 동시에 그냥 실행. 근데 여운이가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좀 물어보고 말해놓고 밤을 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말해놓고 이거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얘가 좀 아 몰라도 뭔가를 하는구나 이런 건 알고 있다가 해도 되는데 자기는 여운아 이거 입어보자 이러면서 막 튜브 막 입히려고 그러고 막 이런 거 불안해질 수도 있어. 내가 상남자라서 리드하는 남자라서 불안할 수도 있어. 보니까 싫은데 막 하니까 싫다고 막 싫다고 하는데 막 격하게 막 하니까 오빠가 에이 여보 근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진짜 막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막 하시는지 나에 비해서 그래 기준을 자기로 정해야 내가 막 한다고 해봤자 보통 사람들에 비하면 막 하는 편이 아니겠죠. 맞아요. 직접 만들고 싶었어. 시림처럼 그런 느낌이잖아요. 진짜 이름 잘 지은 것 같아. 맞아.
말하면 좀 없어 보이나? 짐 들어주는 게 난 좋았어. 그거 영상에 나올 거야 아마. 그죠? 찍었잖아. 딱 어서오세요 1등 클리프입니다 하면서 딱 짐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고 원래 그런 거 다 셀프로 하는데 나는 그 딱 한 주차장에서 차 세우고 이제 들어갈 때 딱 들어가는 그 문이 엄청 큰 원목문 같은 아, 거였거든.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열리고 안에 그런 문이 또 딱 열리는데 무슨 다른 세계 약간 들어가는 아, 그런 느낌이 맞아. 조금 있었어. 그리고 그냥, 로비에서 진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치고 있고 맞아 그거 진짜 놀랬다. 근데 그거 못 찍었어. 아 진짜? 어, 찍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가자고 해서 올라갔다 바로 내려올 줄 알았는데 어. 바로 수영장으로 가서 못찍게 좀 아쉬웠는데 아무튼 그죠 막 피아노 소리가 나서 음악 들어놨는 줄 알았잖아 자기는. 근데 내가 저 사람이 치고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고 턱시도 걸리고 딱 멋있게 입고서 맞아 어, 좋더라고. 그게 시간이 그 체크인하는 시간쯤이었잖아요. 그때만 그렇게 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지. 저녁이나 아침에는 없었어, 그죠? 맞아요. 뭐 시간대가 정해져 있겠죠. 그분 다음날 아침에 조식 먹는데서 봤는데 그분은 조식 공장가. 뭐야? 피아노 치시는 분? 어. 그 사람이 거기서 뭐 살겠어? 알바겠지. 그러면 공짜겠지. 와서 치고 가겠지. 어. 좋겠다. 근데 진짜.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자기 가지고 놀고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얘가 귀엽더라고 보다 보니까.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잘 살고 있겠지. 아니면 제주도에 남고 싶어서 탈출했을 수도 있어. 그래요. 나는 제주도를 떠날 수 없어 뭐 이러면서. 어, 토이스토리처럼. 그랬을 수도 있어. 여원이 손에서 여원이를 막 설득해가지고 나 이제 바빠 이래서 여원이도 납득해줄 수도 있어. 진짜 그랬을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자. 그래. 비행기 타기 싫었나 보다. 너의 발판만 남아있다 지금. 나중에 내년에 당근 가게 갔는데 거기 또 서 있는 거 아니야? 여원이가 불어뜨는 흔적 이렇게. 이렇게 말고. 집에 찾아갔어. 진짜 이거는 우리 것 때문에 아침에 엄청 기분 상했었잖아요. 마지막 비행기 타기 전에 잃어버려가지고. 렌트카 셔틀버스 타고 딱 공항에 내렸는데 없어. 아니 언니가 뭘 달라 그래서 막 뭐지 밥 이랬나 해서 막 배고프단 식으로 약간 표현을 해서 소세지를 까주는데 손에 없는 겨.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지. 아무튼 그랬어요. 이제 이거는 말은 잊읍시다. 그래요. 껍데기는 가라. 그냥 껍데기라도 이렇게 추억 흔적만 남았다. 발판이라도 건졌을까. 거기서만 파는 것 같다. 아 진짜 한정판이네. 근데 대단한 게 아무도 모르는 한정판이어서 그렇게 프리미엄이 붙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 제주도민 구독자분께서 들채라는 식당에 점심 특선 갈치조림이 맛있다고 해서 갔는데 망했더라고요. 망했는지 내부 수리 중인지 아무튼 가게가 문이 닫혀 있었어. 문이 닫혀 있고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 망했습니다. 그래서 헛걸음을 하고 그냥 바로 함덕에서 김녕으로 떠났지요. 햄버거를 먹으러 갔죠. 햄버거 집에서 또 사건이 있긴 했는데 근데 여운이가 너무 언니를 좋아해서 자꾸 옆 테이블에 가서 언니한테 지근덕대는 바람에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르렁 먹고 나왔습니다. 엄청 급하게 막 먹고 나왔습니다. 맛있었는데 김양성세계 변두 진짜 좋은. 난 진짜 그냥 그 수영 물놀이하고 수영한 이런 거 말고 그냥 돌아다닌 것 중에 그냥 최고였던 것 같아. 나는 좀 더 준비를 하고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 그치. 막 수건도 좀 챙겨가고. 수건이랑 옷도 조금 갈아입히기 편한 저셔도 막 괜찮은 옷 같은 거 입혀놓고 신발도 크록스 같은 거 가져가서 신기고. 그냥 막 뛰어놀게 놔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옷을 물에 들어갈 거란 상상은 전혀 못하고. 그치 이 날씨. 근데 생각보다 물이 작아. 시원했어 그냥. 아, 그래? 되게 시원했어. 너무 차다 이런 느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나는. 그리고 그 모래도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되게 부드럽고. 근데 물이 이렇게 바다에 잠겼다가 나왔다가 하는 부분이니까 막 푹푹
있었으면 완전 풍덩 들어갔을 것 같아. 맞아. 어. 엄청 깊이까지 막 들어갔을 거야. 막 허리 막 이런 데까지 갔을 거야. 맞아. 그러면 기저귀 막 날리나고. 그 나중에 거기 계속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게 해서 여운이가 표정이 안 좋아. 마지막 사진에. 나중에 지금 웬만큼 뚱해가지고 삐져서. 그걸 히든 클리프가 다 풀었지 뭐. 맞아. 아 진짜 너무 귀여웠어. 히든 클리프 수영하는데. 계속 귀엽다. 그 결론이 나는데. 진짜 정색이 애매하네. 바다 색깔도 진짜 예뻐. 어. 아니 어떻게 그런 색깔이 나올까. 그러게 어떻게 그런 색깔이 나올까. 저 멀리 바다는 또 되게 진한 색인데 딱 이렇게 구분돼서 이 앞쪽이 굉장히 그 에메랄드색. 어. 에메랄드색 더 에메랄드보다 좀 푸른색. 어. 근데 되게 막 맑고 좀 푸른색이잖아요. 진짜 너무 예뻤어. 너무 예뻤어. 거기서 웨딩 촬영하는 커플 보니까 너무 부럽다. 자기를 만들어 봐서 그럴 수도 있어. 아니야, 그렇게 그렇다기보다는. 그럼 이번에 가져가서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요. 예쁘요. 어, 마음에 드시면은 드리자. 드리고 어. 어, 다음 주에 비행기 타고 갔다 와서 또 사와요. 옥돔이랑. 옥돔도 사오고 얘도 한번 찾아보고. 12만원 정도 잡고 가면 되니까. 사실 12만원이면 차 타고 뭐 어디죠 남쪽이나 뭐 저쪽 멀리 왔다 갔다 하고 뭐 돌게이트 내고 뭐 하면은 큰 차이는 없거든요. 몇만원 차이 안 나니까. 나는 다음에 가면 우리 일정을 아침이나 점심 때쯤 갔다가 올 때도 점심이나 저녁 때쯤. 근데 보통 아침 가고 저녁 가면 좋은데 점심에 가면 좀 싸니까 그렇게 하고. 숙소는 아주 고급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날 더울 때는 바닷가에서 놀아도 되니까 고급은 아니고 그냥 우리 처음 갔던 호텔 정도 해서 정도 나고 비슷비슷하게 좀 합리적인 가격대에 호텔을 묵으면서 지역 맛집도 좀 돌아다녀보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원이 조금 더 크면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지금은 어쨌든 숙소 안에 애를 같이 있어 우리가 좀 덜 힘드니까. 많이 집에 있었는데. 그 구독자분이 운영하시는 고래의 꿈이라는 게스트하우스도 가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애기가 있으니까 괜히 단단한데 민폐에 끼칠까봐. 그게 되게 그저 원래 여기 후보에 있었잖아. 어. 근데 영원이는 밤에 꼭 한두 번씩 우는데 어. 그 옆에 여행자분들 다 피곤하실 텐데 애가 울고 있다 생각하면 어 부모인 우리도 자다 깨어서 되게 짜증나잖아. 어.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민폐니까 할 수가 없어서 조금 더 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꼭 더마파 가봅시다 다음에. 아 그래요? 여운이가 말을 좋아하니까 말을 꼭 보여줍시다. 나는 말을 한번 태워주고 싶은데. 근데 좀 더 커야 되지 않을까? 그런가? 지금은 말 태워주려고 가면... 가까이 가면은 무섭다고 막 안 하려고 그럴 것 같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아니에요. 전자랜드 가서
그게 이승경이 되는 다르구만. 교양 승마가 있어. 아 역시 2박 3일 합숙하면서 말 만나거든. 진짜 마지막에 시험 보고 끝나. 역시 좋은 대학교는 다르구만. 마지막에 흑돼지도 먹었죠. 맞아요. 근데 흑돼지 진짜 맛있었어. 너무 박쳐서 좀 열받아가지고. 아 뭐든지 이 여운이 언니 오빠 사랑이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자꾸 딴 테이블 가려고 해서. 딴 테이블에 가서 그것도 그냥 딴 테이블에 가서 있는 게 아니라 막 엄청 방해하잖아. 그 테이블 식사나 뭐 이런 거. 그치. 완전 옆에 붙어가지고 막 코앞에서 쳐다보고 막 그러잖아. 딱 붙어있고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해보면 어떤 모르는 애기가 우리 테이블에 와가지고 있는데 그 부모가 신경도 안 쓰고 자기들 밥만 먹고 있고 이렇다고 생각하면 이상하잖아. 아침
먹고 해도 괜찮을 것 맞아, 같아요. 맞아, 맞아. 딱 좋아. 거기 그거 앞이 그 넓은 방 있잖아요. 아, 그런데 맞아. 어 거기 아침 거기서 먹고 바로 정세기로 갈 때고. 정세기 가서 반나절 놀고 그 앞에서 한 이틀 묵고. 뭐 그래도 될 것 같아. 정세기 가서 놀고 이제 와서 씻고 쉬다가 뭐 그 근처 뭐 나 이렇게 관광하고 오고 다음날 뭐 단들이 이동하거나. 내 생각에는 제주도는 막 너무 많이 이동 안 하고 고만고만한 데서 서너 군데 보고 쉬고 쉬고 뭐 이렇게 가능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 우리가 좀 그랬죠. 하루에 일정 하나였잖아요 거의. 이거 힘들어. 근데 너무 그냥 드라이브 하는 자체도 되게 좋았어요. 맞아. 우리 그 둘째 날 셋째 날인가 그 중문에서 중문에서 넘어올 때 다시 저기 뭐지 제주시 쪽으로 넘어올 때 풍광이 진짜 너무 멋있었잖아요. 거기가 뭔가 막 한라산도 보이고 언덕 같은데 막 말도 있고 잔디도 막 잔디가 막 갈대가 막 있고 중간중간 막 깊은 계곡도 보이고. 맞아. 다른 나라 같았어. 다른 나라 맞지? 담나국. 여보 아? 이제 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난 더 떠들고 싶은데.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기로 해요. 그러면 그럴까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잘 자요.